안녕하세요. 더 어드바이저의 김의수 센터장입니다. 노후에 힘들어진 사람들은 누구나 깊은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녀로 인해 은퇴 빈곤층이 된 경우가 많다고 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누구도 들춰보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 될 과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성공시키면 어느 정도 노후가 보장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퇴직금과 노후 자금까지 자녀에게 투자하듯이 쏟아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만복 씨는 대기업 본부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공부를 잘해 늘 자랑거리였던 아들을 하버드 대학에 보냈습니다. 자식 키우는 맛도 나고 남들도 모두 부러워했지만 학비를 대는 일은 힘들었습니다. 남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아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아들의 유학비를 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체류를 전구하는 딸 레슨비도 만만치 않았고 연로하신 어머니 병원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늘 짠돌이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가 됐던 빚을 냈으라도 보내주었습니다. 그에게 자녀는 인생의 목적이었고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요. 만복 씨는 세상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졸업 후에 국내에 들어와 남들도 꿈도 꾸지 못할 대기업 기획실에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 사귀었던 중형 기업의 사장님 딸과도 결혼을 약속했고요. 만복 씨는 유학파 며느리를 얻게 된 만족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준비하면서 사돈댁 경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 예물 비용과 결혼식 비용, 전세금을 다 합쳐서 3억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그 돈은 만복 씨가 55세에 퇴직한 퇴직금의 전부였습니다. 첼로를 전공한 딸도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 지방의 한 실입교향악단에서 일하다가 존 베피를 만나서 일찍 결혼했습니다. 자식들을 2식이나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흡족한 결혼까지 시킨 만복 씨는 세상에서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만복 씨의 노후자금은 바닥이 나고 있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잘 키워놓은 자식들보다 더 좋은 노후 대책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두 자녀를 독립시키고 나니 만복 씨에게는 4억 원 정도의 집 한 채와 4천만 원 있는 통장 하나가 하나 남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되지는 않았죠. 잘 키워놓은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갔기 때문에 이제 용돈을 넉넉히 받으면서 손자들, 재롱들 그 시간만 기다리면 됐던 거죠. 정년퇴직까지 했으니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내와 손잡고 여행이나 다닐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복 씨의 노후는 만복 씨가 예상했던 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자주 왕래하며 만복 씨를 살갑게 챙기던 아들 부부가 시간이 흐르면서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한 달에 만복 씨를 위해 내놓은 생활비는 각각 20만 원, 합해서 4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갖고 있는 자금을 아끼고 아껴서 생활비를 다 쓰고 빈 통장만 남은 만복 씨는 생활고가 밀려오자 점점 자녀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60세가 된 만복 씨는 고심 끝에 주택연금을 신청할까 하다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내서 작은 사업을 시작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사실 만복 씨가 할 수 있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쉬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내기로 했죠. 하지만 만복 씨의 예상대로 그 커피숍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몇 달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만복 씨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면서 들어간 목돈이 있으니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그 목돈은 다 대출금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대출을 더 내야 했고 적자폭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만복 씨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쉽게도 만복 씨는 1년 6개월 만에 커피 전문점을 닫고 빚을 청산하기 위해 아파트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난 만복 씨는 경기도 외곽 쪽으로 작은 전세를 얻어서 이사했습니다.
자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었던 만복 씨의 생각은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자녀들 교육비로 들어간 돈을 노후 자금으로 잘 묶어놨다면, 아들 전세금으로 준 그 3억을 퇴직금을 남겨놨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며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사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들은 미국에 좋은 일자리를 제안받아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도 옆에서 챙겨주던 부모를 챙겨주는 딸도 그 손주의 조기 유학을 위해서 캐나다에 있는 고모네로 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누군가 만복 씨에게 자녀에 대해서 물으면 만복 씨는 자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멀쩡하게 살아있어 자식을 부인할 때마다 만복 씨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키운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은 배신감과 허탈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지 못할 거면 처음부터 만복 씨는 자식보다 노후를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제 부모들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녀의 유학을 고려할 때 본인들의 재정 상황을 확인하고 재정 상태가 자녀 유학을 보내도 괜찮은지 먼저 치밀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대부분 부모는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어쩔 수 없이 유학을 보내지만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학까지 보내고 결혼비용, 즉 전세자금으로 3억을 준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유학까지 보내고 마지막 퇴직금은 노후를 위해 남겨놔야 했습니다. 만복 씨의 재정 상태에선 적절한 결혼 비용은 1억 정도였습니다. 특히 유학까지 보내면서 수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이제 퇴직금 중에 전세금으로 쓸 돈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지막 남은 내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것이 또 하나의 실수였습니다. 사실 50대 중반에 정년이 되고 퇴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기 쉬운 자영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0명이 자영업을 하면 3년 안에 8명이 문을 닫는다는 통계 자료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차라리 부부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면서 부부 합 200만 원 정도를 꾸준히 벌었다면, 그리고 주택연금을 함께 받았다면, 그리고 전세금으로 쓰지 않는 그 돈 2억 정도를 남겨놨다면 충분히 만복 씨는 아들에게 투자하고도 그들의 노후를 지킬 수가 있었을 겁니다. 만복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들은 공감을 하지만 여전히 본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자식에게 투자하는 게 대한민국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30년, 아니 40년 될지 모르는 나의 노후를 위해 자식보다 먼저 본인의 노후를 챙겨야 될 시대가 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